그렇게 급파된 우리나라 고대가 생존자 5명을 구출했습니다. 우유로 56시간을 버틴 18개월 된 아이도 엄마와 함께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망자가 16,000명을 넘은 가운데 물과 식량이 끊기고 전염병이 돌아 2차 재난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더 깊숙한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200쪽 분량의 질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15일에는 쌍방울 그룹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도 조사를 받습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 핵전력을 대거 과시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즐겨 쓰던 중절모를 쓰고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홍상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병원 10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던 유 씨가 지난 5일 귀국하자 공항에서 신체 압수수색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전자 발찌를 찬 채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키 170cm, 보통 체격의 넓은 이마가 특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의 희생자가 17,000명을 넘어섰고 이재민도 2,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제 골든타임이 끝나가며 희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공포와 절망의 땅에서 생존자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튀르키예에 들어간 저희 취재팀이 오늘은 지진 현장에 더 깊숙이 접근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창섭 기자, 지금 김 기자가 있는 곳 시간이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텐데 김 기자 뒤로 보이는 폐허가 된 듯한 건물,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이곳은 원래 14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집에서 썼던 물건들과 옷 등 생필품이 남아있고 잔해가 위를 덮쳐 부서진 차량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에선 조금 전까지도 사망자가 잇따라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본 지진 현장은 참혹합니다. 지진 발생 지역에 더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무너진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중장비가 동원돼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매몰된 가족과 이웃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물과 전기도 끊겨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곳도 많은데요. 주민들은 곳곳에 설치된 임시 천막 같은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과 자원봉사자 등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예, 현지 분위기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군요. 현재 급파된 우리 구호대도 구조활동을 시작했다면서요? 네,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는 지금까지 생존자 5명을 구출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타이주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매몰 현장에서 가장 먼저 7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부녀관계의 40살 남성과 2살 여자아이, 이어서 35살 여성, 10살 여아의 구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건강상태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72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구조대가 작은 생존 신호라도 찾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예, 현재 김창섭 기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악몽과 같은 상황이지만 기적적인 구조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더미 속에서 18개월 된 아기와 어머니가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모유를 먹여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잔해 속에서 아기를 들어올립니다. 6일 새벽 첫 대지진 이후 9시간 뒤 규모 7.5로 땅이 또 흔들리면서 엄마 아빠와 살던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18개월 된 마살은 영문도 모른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려 56시간.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느꼈을 공포는 가늠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극한의 추위, 배고픔과 두려움도 모성애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함께 잔해에 깔린 엄마는 모유를 먹여 마살을 지켜냈습니다. 먼저 구조된 아빠는 눈앞에 나타난 마살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살아 돌아왔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다 구조된 8살 아이와 구조대원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삶의 터전은 폐허로 변했지만 곳곳에서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과 식량, 연료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생존자들이 끔찍한 2차 재난에 놓일 위기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염병 창궐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일가족이 비좁은 트럭 짐칸에서 담요 하나를 나눠 덮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리가 없는 두 명은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이미 열악했던 시리아인들의 삶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지난해 시리아에서 보고된 콜레라 의심 환자만 이미 8만 5천 명인데 이번 지진으로 전염병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대형 병원 최소 4곳이 무너졌고 깨끗한 물은 더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튀르키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필품은 동난 지 오래고 안전한 거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차들 구르역대에는 차들 다 야셔야지. 야플라나가다 미나알레르미스 야플라나가다 차들 다 야셔야지. 세계보건기구는 생존자들을 이 상태로 방치해뒀다간 지진보다 더 큰 희생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in real danger of seeing a secondary disaster which may cause harm to more people than the initial disaster if we don't move with the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7,000명을 넘어서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이재민들은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덮고 잘 이불도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현장에 나타난 대통령의 말이 또 성남 민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 20년간 거둬온 지진세는 다 어디다 썼느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앞다퉈 손을 뻗고 소리칩니다. 구호품을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피해 국민들은 살기 위해 아우성인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초카측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SNS에서 정부를 비판한 18명을 감금하고 트위터 접속마저 차단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이 24년간 거둔 5조 8천억 원의 지진세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도 안 하는 데다 신축 건물마저 무너지면서 안전 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더해졌습니다. Stricter building codes. Somewhere like Japan, for example, which is has a lot of large earthquakes. Maybe the damage would have been a lot less. 20년째 정권을 유지하며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은 장기 집권 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평양에서 인민군 창건일을 기념하는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년,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 단위로 끊어지는 75주년 기념식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동원된 김일성 광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혜와 손을 잡고 등장했고 대규모 대륙간 탄도미사일 행렬에 전술 핵부대도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열병식을 통해서 신무기들을 공개해왔는데 먼저 황선영 기자가 열병식 현장 모습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리자 불꽃이 쉴 새 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예포 21발이 터집니다. 시민들의 일사불란한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을 연상시키는 중절모의 검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군대 사열만 하고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와 혁명 사상을 결사옹이하고 그의 위대한 영도에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할 것이며 딸 김주혜는 전날 연회에 이어 나란히 입장해 주석단에 같이 올랐습니다. 김주혜가 열병식 전 김 위원장의 얼굴을 다정하게 만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공식 석상에 김주혜가 나온 건 다섯 번째로 모두 군 관련 행사였습니다. 열병식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을 비롯한 10대 이상의 ICBM이 동원됐고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핵 운용부대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부대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 핵미사일 운용부대로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이라며 강력한 전쟁 억지력과 반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열심히 주시 중이라고 했고 외교부는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에도 열린 전시성 동원 행사가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미사일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연설은 없었지만 북한은 이런 무기들을 집중적으로 등장시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등장시킨 신무기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채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축형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실린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러 대가 환호 속에 열병식장에 등장합니다. 진군 또 진군하는 저 화성포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웠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의 신형 ICBM 모형으로 추정됩니다. 고체 연료 ICBM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연료를 주입한 뒤 장시간 보관이 용이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고체 연료 ICBM을 전략 무기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은 11기가 이동식 발사대 텔 차량과 함께 등장해 실전 배치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사거리 15,000km 이상으로 정상각도로 발사하면 미국 본토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실전 배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최소 10개 이상의 핵탄두를 지금이라도 미국 본토를 향해 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규모로 ICBM을 동원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중국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북한의 군사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육군의 주력 무기인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월 지상 완충구역 밖에서 진행된 이 훈련을 핑계 삼아 북한이 동서의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수백 발을 발사한 적도 있죠. 그만큼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켜서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이 로켓 발사 현장을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로켓탄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초음속의 속도로 날아가 약 5초가 지나서야 폭발음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자탄 500발을 탑재한 집속탄을 사용할 경우 50km 밖에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이라크 전 때 강철비로 불렸습니다. 오늘 다연장 로켓 사격이 이뤄진 이곳은 강원도 철원군 담터 계곡입니다. 이곳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9.19 군사합의 때 설정한 지상 완충구역보다도 10km 밖이지만 북한은 정상 사격 훈련을 문제 삼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훈련을 트집 잡으며 동서의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900여 발을 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의 도발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정상 훈련을 핑계 삼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육군은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철원 담터 진지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70여 발의 다연장 로켓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이번 주에 연이틀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상조 전 실장까지 불러낸 걸 보면 조사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였습니다. 가계의 지갑을 채우고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가. 통계 왜곡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이틀 전 홍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석급으론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8%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 반박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홍 전 수석이 당시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보내 재가공하도록 한 의혹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달라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원은 김상조 실장의 전임자인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오는 15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소환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나오겠다는 것이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복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주도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다음 주 중반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재판을 받는 만큼 그 사이인 15일 출석이 유력합니다. 조사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엄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몰랐고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는 입장으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면 추가 소환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가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출석은 10시 30분이 넘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2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대장동 팀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첫 재판에서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논란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뭔지,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성과급 50억 원은 뭐 아들이 받은 것이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아주 큰 액수죠. 그런데 뇌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뭡니까? 네, 1심 재판부는 경제적 독립을 들었습니다. 예,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의심이 든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걸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순 없다고 봤는데요.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성인인데 아들이 돈을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인 곽 전 의원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뭐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돈이 직접 전달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논리라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한 이 우회적으로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 공정체를 떠나서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전혀 우리 한국 현실하고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최순실보다도 더 확실한 일체성의 인정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장동 팀의 정영학 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50억 클럽에서도 곽 전 의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 아들을 통해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이 녹취에 담겼습니다. 이 곽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여러 인사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김만배 씨는 모두 자신의 허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정확히 50억 원이 간 걸 보면 허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도 재판부는 그 주장을 그대로 들어준 거고요. 네, 그런 셈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녹취록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6년차 대리급이던 곽 전 의원 아들이 받기에 50억 원은 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이고 과한 금액인 건 맞지만 그걸로는 대가성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뭐 법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이런 식의 해석이라면 사실 앞으로 50억 클럽 수사도 좀 애매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 50억 클럽은 모두 6명입니다. 곽 전 의원은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딸의 특혜 분양 의혹,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를 무마한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실제로 오간 돈의 실체나 대가성이 명확히 가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뭐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의심하는 대로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이 모두 전직 고위 판검사여서 이런 결론이 났다면 정말 큰일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유아인 씨 소속사 측은 즉각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유 씨가 병원 10여 곳을 돌면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병원 40여 곳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우 유아인 씨가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씨에게 상습 처방한 것으로 의심된 병원은 10곳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면 해당 병의원에 대해 1차 서면 경고와 2차 현장 조사를 한 뒤 그래도 의심이 계속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치료 타당성이라든지 배수나 투약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고. 식약처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대상은 유 씨 외에도 상습 투약자 다수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 관계자 등 51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처방과 투약 남발이 의심되는 서울 시내 병원 40여 곳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렇게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은 지난 주말 공항에서 유 씨의 신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한 상황인 만큼 이 관련 증거 인멸 우려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아인 씨가 경찰과 맞닥뜨린 건 5일 오후 인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던 유 씨가 이날 귀국한다는 걸 알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유 씨가 돌연 출국하자 해외 도피 등 가능성을 우려해 촉각을 곤두세우던 차였는데 귀국 일정이 알려지자 바로 유 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겁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유 씨의 채모 등을 확보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다시 해외로 나갈 것을 우려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유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가 불거지자 영화계와 광고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 씨는 제약회사 등 6개 업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 3편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조선 결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중국에서도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유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중국의 한 의류업체는 관련 홍보물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공개 수배됐습니다. 키 170cm, 보통 체격에 넓은 이마가 특징입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편의점 입구가 경찰 통제선으로 막혔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32살 A씨가 30대 편의점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냉장고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불러서 아마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거든요. 1시간 뒤 편의점을 찾은 한 이용객이 쓰러져 있던 점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편의점 점주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4분 뒤엔 대형마트 사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A씨의 강도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특수강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고 2014년에는 중고 명품 매장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돈을 훔쳐 달아나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말 출소한 A씨는 재범 우려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는 24시간 동선 모니터링 등 절차에 따라 A씨를 관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달아난 A씨가 키 170cm, 몸무게 75kg 정도 체격에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었다며 시민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아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평소 이들 부부가 아이를 거의 만나지 못하게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친모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 생전에 좋아하던 과자와 음료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틀 전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12살 A군의 빈소입니다. 빈소를 지키던 30대 친모 B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아들을 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018년 때 이혼하고 면접해서 가는 두 번밖에 이해가 안 됐어요. 지난해 아들을 보러 초등학교도 찾아가 봤지만 A군은 B씨를 보자 바로 계모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주치자마자 아이가 무슨 교육받은 것처럼 핸드폰을 딱 이렇게 들고 통화 버튼으로 이제 태어나가 B씨는 어제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숨진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이렇게 쳐서 저보다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163인데 아기가 눈이 이렇게 말랐어요. 자기 눈처럼. 유족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친부와 계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엔 아들이 자해에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다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숟가락 하나로 여러 명이 식사하게 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은 사과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려 하기보다는 보도 하루 만에 학대 정황을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자 색출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노인이 고통을 호소해도 강압적인 행동과 말투가 계속됩니다. 관할구청과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지난달 18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설 측이 신고자 찾기에 나선 것은 조사 착수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학대 신고자로 의심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신고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시설 측은 A씨에게 학대 신고와 언론 제보를 왜 했냐고 물었고 A씨는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시설 측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받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시설 측의 발언에 위협을 느낀 A씨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시설 측 관계자들이 A씨에게 계속 서명을 요구하며 약 5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뒤에야 사무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측의 이런 행위가 노인학대 신고에 적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을 알아내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색출하기 위한 그 일이 그런 행동이잖아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커서 처벌까지 가능한 사유라고 보입니다. 확인서를 요구한 경위를 듣기 위해 해당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시설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 규모가 약 1200억 원을 넘길 정도로 액수가 큰 점, 또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300억대 횡령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라임 사태 등업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직전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재판 시작 2년 9개월 만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보다는 적지만 올해 49살인 김 전 회장이 80 가까이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지난해 재판 1시간 전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김 전 회장이 투자자와 회사 등에 끼친 피해액이 1258억 원이라며 769억 원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지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양형이다.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연예인과 웹툰 작가, 유튜버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SNS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소위 SNS 리치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 정준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 A씨. A씨는 법인을 만들어 저작권을 무상 이전시킨 뒤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도 챙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등은 누락했습니다. 법인명이나 법인카드로 슈퍼카와 고가의 시계 등을 구매해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증시 상승기에 매출이 4배로 늘자 동영상 강의 판매 금액을 코인이나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소득을 수십억 원 축소시켰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은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해 법인세를 낮췄습니다. 해외 대회 참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들과 해외 소득을 미신고한 운동선수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탈세 의혹을 받는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 토착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 차명계좌와 이중장부 등 조세 포탈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 고발도 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인데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속도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은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의결서 정본을 제출합니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을 맡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리인을 통해 접수한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민주당은 71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이 장관이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여당은 이 장관의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독주로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 사건의 쟁점과 법리만 검토하는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인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컷오프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서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4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내일 가려지는 거죠. 선거인단 명부도 확정이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당원 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수도권과 40대 이하 당원의 비중도 높아진 게 변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이번 전당대회 변수로 떠오른 당원 분포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를 내일 오전 10시 반에 발표합니다. 본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내일 컷오프 결과는 10시에 여론조사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순위나 득표율은 발표하지 않고요. 봉경선 선거인단 명부도 확정했습니다. 약 84만 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8%, 영남권은 39.7%였는데 2년 전 전당대회에 비해 수도권은 5.5%포인트 늘었고 영남권 비중은 11%포인트 줄었습니다. 50대 이상이 67.6%로 다수였지만 2년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2030 비율은 6%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100%로 치러지지만 당원 규모가 크게 늘고 세대와 지역도 다양해지면서 민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던 오늘 오전에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에 못 미친 1위를 기록 중이라고 한 온라인 매체가 보도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중간 집계 결과 유출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당해 요구했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적 없다며 해당 언론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기사 철회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공영방송에 큰 풍파가 있었습니다. 특히 KBS의 당시 야당 이사였던 강규형 이사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해임됐고 그 결과 이사진의 균형이 바뀌면서 고대영 당시 사장 역시 임기를 남겨두고 해임됐습니다. 관련해서 강 전 이사는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대영 전 사장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민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18년 1월 임기 10개월을 남긴 고대영 전 KBS 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에 앞서 야권 성향의 이사를 해임했는데 이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 해임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가 주장한 KBS의 신뢰도 저하 등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해임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이번 판결이 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심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법으로 방송을 장악한 게 법적 심판을 받았잖아요. 법무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방통위 위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유령 환자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을 축내는 의료기관 실태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보 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건데요. 이런 부정수급을 환수해야 할 건보공단이 지난 5년 동안 못 받은 금액이 60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건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추나치료 등을 하는데 최근 건보 허위 청구가 적발됐습니다. 환자들의 입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건보 비용을 청구한 건데 다음 달부터 113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용인의 피부과 의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자 아예 폐업했습니다. 천안인가 신도시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거짓 부정 청구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8,560억 원. 그런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608억 원에 달합니다.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건보공단 대처도 부실합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조금 조치를 취해서 불법적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 청구 감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네이버 등 굴지의 기업들이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난감한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검색 시장의 최강자 구글은 야심차게 공개한 챗봇이 틀린 답을 내놔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창혁수 기자입니다. Welcome. 프랑스에서 열린 구글의 AI 행사. 이 자리에서 구글은 챗GPT의 대항마로 AI형 챗봇 바드를 공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모델을 적용한 검색 엔진 빙을 출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We're bringing Lambda to an experimental conversational AI service which we fondly call Bard. You'll be able to interact with Bard to explore complex topics, collaborate in real time. 그런데 시연 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을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바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최초로 태양계박 행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 답이 오답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망신살을 뻗쳤고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 생성을 하는 거예요. 오류는 수정하거나 편집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챗GPT 열풍에 중국에선 소위 짝퉁 챗GPT까지 등장했습니다. 챗GPT와 유사한 화면을 꾸며놓고 4번의 무료 대화가 끝나면 최대 20만 원의 금액을 충전하게 만드는 상술이 나온 겁니다. 인공지능 챗봇 격전 속에 오답 논란과 상술까지 챗GPT 열풍과 더불어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낡은 냄비와 그릇 등 쓰임을 다한 일상 속 재료가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으로 작품을 만드는 이들을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다 쓴 커피 캡슐을 이어붙여 만든 초대형 민들레.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바구니와 그릇을 높이 쌓아 올린 조명탑이 관람객을 사로잡습니다. 플라스틱이 이렇게 이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밥그릇이 그대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인데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면 30년 넘게 생활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발견해온 최정화 작가에겐
남들에게 쓸모없는 낡은 냄비와 그릇, 해변에서 주운 폐 스티로폼도 더없이 빛나는 재료입니다. 쓸모에 있음 없음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죽은 풀, 죽은 나무도 아름답잖아요. 소재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발견하고 만나는 거죠. 승천하는 거대한 용, 공룡알이 연상되는 조형물.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초청 작가 이수경은 20년 동안 깨진 도자기 조각을 퍼즐처럼 이어붙여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서짐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존재의 어떤 종말이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국내 각지에서 함경북도 회령까지 제조 시기도 지역도 제각각인 조각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유기적 작품으로 환생합니다. 버려지고 빛바랜 물건들이 작가들의 애정어린 손길을 거쳐 아름다운 예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프로야구 신인 선수들에게 스프링캠프 합류는 꿈만 같은 일이죠. 열정 넘치는 신인들은 선배들과 함께 맹훈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SNS에서 코치를 비난한 특급 신인 한화 김서현을 향한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롯데 선수들의 훈련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체 3순위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신인 야수 김민석은 구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몸좀 잘 치나? 몸 좀. 우리 다 잘 치죠. 살벌한 프로의 세계를 실감케 하는 고강도 훈련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김민석에겐 매 순간이 꿈 같습니다. 팔이 치기 전에 살짝 떨어져서 내일부터는 좀 다르게 한번 쳐보려고. 기아의 총애를 받으며 스프링 캠프에 합류한 슈퍼루키 투수 윤영철도 씩씩하게 적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가자, 애기! 렛츠고! 삼성은 전체 28순위로 입단한 내야수 김재상을 1군 캠프로 깜짝 콜업시키며 경쟁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되게 좋았고 빨리 와서 형들이랑 운동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넘치는 신인들의 캠프 생활이지만 SNS에 코치 뒷담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화의 특급 신인 김서현을 향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일 훈련 제외라는 다소 가벼운 징계에도 또다시 SNS 활동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 한화 팬들의 실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이 인민의 적 골드스타인을 저주하며 정오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나가 사라지죠. 하루 한 번씩 2분 동안 빅브라더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2분 정오입니다. 암울한 세계, 디스토피아를 그린 1984의 주인공은 이 광기 어린 집단 세뇌가 싫습니다. 그는 자유란 2 더하기 2가 4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사상을 감시하는 고급 당원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진실을 포기합니다. Not in the individual mind, but in the mind of the party, which is collective and immortal.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단순한 교실 영화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학교의 현실을 통해 집단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획일적인 공부 대신 꿈과 자유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떠나는 날 학생들은 이렇게 하나 둘 책상 위에 올라서서 전송합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표결에서 민주당은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고 자랑하듯 밝혔습니다. 여야 의석 분포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탄핵안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적어도 30명 넘는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또 한 겹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가 결국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할 법적 하자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적지 않았죠.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민주당으로의 역풍이 드셀 거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소수 의견이지만 정계 안팎에선 많은 이가 공감하는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론 채택 이후 표단속에 나섰고 표결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이렇게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집단주의, 늘 반복되어 온 좌표 찍기와 집단 인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의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이 하고자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머릿수로만 밀어붙인다면 그거야말로 입법 폭주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포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역시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헬로윈 참사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 몇 명이 법적 책임을 지긴 했지만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159 목숨이 쓰러진 지 100일이 넘도록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나마 지는 정무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오만한 언행으로 국민과 유족의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때문에 이 장관 역시 헌재 최종 판단과 관계없이 탄핵 소추 당한 것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렇듯 헌정사의 오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정치가 실종된 시대, 끝없이 평행선을 질주하는 여야의 합장품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을 위한 탄핵입니까? 였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중 경남 내륙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최고 15cm까지 쌓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cm가 쌓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2월 초순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에도 영상권인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은 아침에 2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낮에는 10도 안팎을 보이다가 다음 주 중반쯤에는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9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